안녕하세요. 구수혁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묘한 사활, 백을 패로 잡는 절묘한 사활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은 그냥 잡을 수는 없고 모양이 패가 나면은 성공입니다. 자, 그런데 흑이 첫 번째 수도 그렇지만 세 번째 수가 절묘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수를 찾아라. 절묘한 수를 찾아라. 제가 이렇게 절묘한 수가 세 번째 수다 하니까는 세 번째 수를 여러분들이 생각 안 했던 것을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워질 것입니다. 아, 뭐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누가 뭐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가 절묘하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 번째 수가 절묘하다 하면은 아, 절묘하면은 내가 생각 못 했던 것을 빡 두면은 되겠구나.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을 패로 잡는 수법.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네, 수읽기를 조금 오래 해야 될 것입니다. 흑이 안 되는 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안 되는 수는 자 이렇게 나와서는 자 안 됩니다. 자 백이 마감만 준다면 야 이거는 정말 땡큐죠. 고마워. 죽었네요.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사활도 아니죠. 백이 막지 않고 이걸 잡습니다. 자 그럼 흑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예 간단하게 살았죠. 야, 패를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놓을까? 세 번째 수가 이게 절묘하지 않을까? 예, 절묘해 보이질 않네요. 모양이. 따고. 아, 패를 하려면 여기. 이거는 패가 아니죠. 뒤에서 쳐서. 예, 절묘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잡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흙이 일로 나가서는 이건 뭐 안 되겠죠?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를 한번 나가볼까요? 이렇게 붙일까요? 이거는 여기 놔도 되고 여기 이어도 되고 자 그냥 간단하게 보시죠. 자 여기도 잡는 수 여기 잡는 수 안되겠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나왔죠? 자 이때는 정답은 날일자가 급소입니다. 날일자를 두었을 때 자 백은 여기서 이제 백이 받는 수가 그냥 잡는 걸 해볼까요? 그냥 잡으면 3으로 붙여가지고 패가 나오면 되지 않느냐? 야 패를 한번 백에 내보십시오. 자충이 돼서 여기 일단 먹여쳐야 되는데 이 자충이 돼가지고 패를 내기가 힘듭니다. 안 되죠? 단수가 되기 때문에 따야 되는데 같이 따서 이건 패가 안 돼요. 이거 봐라. 그럼 사로 안 먹여치고 이렇게 놓으면 예 이것도 여기 먹여치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따면서 단수가 돼요. 이게 예, 따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자충이라. 그럼 3으로 붙이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수는 그냥이어서 그냥 죽어요. 안 되죠. 예 이거는 여기서 집 나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백도 최선책이 여기를 막는 겁니다. 자 이때 흑이 한번 더 봅시다. 이거를 살리면은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둔다.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지금 먹여치기가 있는데 먹여치든 말든 일단 여기를 잡습니다. 먹여치면은 따고요. 단수치면 이렇게 단수쳐서 이 두 점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살아가죠? 못 살아가요. 이거는 패도 아니에요. 뭐 여기를 잇는다 하면 자 패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수는 아까 해봤죠. 사는 거 안 되고 그러면 이어도 안 되고 이쪽에 나도 안 되고 여기 나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제가 힌트 드린 게 뭐였어요? 세 번째 수가 절묘한 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 바로 이 수.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어이 이거 봐라 거길 다 둬. 여기 뒀을 때
야, 이거 맹랑한데? 이어준다? 이어주면 같이 이어가지고 여기서 또 집이 안 나요? 자, 보시죠. 여기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이건 못 따고. 따면 다시 먹여치고. 집이 안 나요. 이렇게 이것도 안 나요, 집이. 그래서 자, 104로 이렇게 무책하게 이게 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따는 건 어떻게 될까요? 따면은 이거 AB 사라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놉니다. 자, 이때 100은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먹여치기. 따면 자, 집이 안 되죠? 그래서 자, 흑삼 때 100은 100의 최선은 이렇게 패를 하는 수가 최선입니다. 그러면 흑이 따게 되고, 자, 이 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 절묘한 수법. 100을 패로 잡는 절묘한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